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동그란 얼굴 형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광대가 튀어나와서 앞머리를 자르면 더 부각이 되어 보이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머리 스타일링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번 영상 하나로 끝장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스프레이를 영상에서 자주 추천을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찾았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머리 도전하고 싶은데 동그란 얼굴형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광대가 튀어나와서 앞머리를 자르면 더 부각이 되어 보이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꿀알아고로 찾아왔는데요. 저도 광대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얼굴형이 동그란 얼굴형인데 그런 저도 앞머리를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언니 얼굴형 광대 없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비포를 보면 광대가 부각이 된 거를 실제로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비포 사진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약간의 한끗 스타일링만으로도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면서 실제 아이돌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많이 하는 꿀팁까지 제가 영상에서 꾹꾹꾹꾹 담아서 소개를 하니까요. 진짜 혹시라도 나는 얼굴형 때문에 아니면 앞머리 스타일링이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번 영상 하나로 끝장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앞머리를 하나씩 스타일링을 해보면서 저처럼 광대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얼굴형이 동그란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링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광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얼굴형도 조금 동글동글해가지고 앞머리 스타일링이 잘 어울리는 베스트 얼굴형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저는 제가 집에서 셀프 스타일링으로 앞머리를 잘랐는데 우선 앞머리를 자르는 길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살짝 더 당겼는데 저처럼 광대가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얼굴형이 동그라신 분들은 첫 번째로 완전한 풀뱅 그리고 눈썹 위로 올라가는 처피뱅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광대를 너무 도드라지게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앞머리는 일자로 자르다가 사이드에서 살짝 내려와야지 더 광대를 예쁘게 감쌀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형을 보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너무 처피뱅이나 눈썹을 다 가리는 풀뱅이 아닌 약간의 시스루 뱅인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빗으로 살살살살 빗어서 적당한 시스루 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여기서 포인트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은 정말 소량만 만들어주세요. 옆으로 넘어가는 사이드 앞머리들은 조금 더 두툼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옆에 사이드는 살짝 무겁게 내려와야지 광대를 감쌀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앞머리를 너무 풀로 가리게 되면 여기까지가 다 앞머리고 내 얼굴형은 단점만 부각을 시키거든요. 내 얼굴형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야 라고 하는 약간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눈썹 아래에서 눈 사이 기장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타일링을 살짝살짝 해볼게요. 앞머리는 잡아서 뿌리에만 볼륨을 살짝 주고 아래는 일자로 빼주세요. 아래까지 고데기를 다 넣게 되면 이렇게 꺾이는 앞머리가 되게 쉽거든요. 고데기를 줄 때는 뿌리에만 볼륨을 살짝 주고 밑에 있는 머리는 빠르게 빼줍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볼륨이 예쁘게 살아요. 옆에 있는 머리도 뿌리 볼륨만 살짝 주고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고데기를 해줄 때도 내가 옆으로 사이드 앞머리처럼 만들고 싶거나 약간의 애교 머리처럼 만들고 싶은 부분은 이 방향을 잘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고데기를 어디로 넘기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앞머리 결과 방향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릴 건지 옆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꺾어줄 건지 방향을 선택해주면서 앞머리를 넘겨주는 게 중요해요. 고데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쓱쓱쓱 빗어가지고 결만 한번 정리해줄게요. 이 고데기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제가 사용하는 고데기 안 쓰더라도 집에서 있는 아무 판고데기나 써도 상관없거든요.
약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비워두고 옆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끔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광대의 단점을 가릴 수 있으면서도 내가 이마까지가 살짝 보이기 때문에 더 개방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가 두 번째인데요. 진짜 진짜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얼굴형이 동그라신 분들이나 얼굴에 각지신 분들 어떤 얼굴형에도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연예인분들이나 아이돌분들의 그 한끗 스타일링 차이를 알려드리는 꿀팁인데요. 보통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중앙 가르마를 많이 탈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앞머리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 가르마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얼굴에 있는 굴곡 라인이 너무 정확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단점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포인트가 뭐냐면 셀카 어느 쪽으로 많이 찍으세요? 왼쪽 오른쪽?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하게 턱선이 보이는 편이고 오른쪽은 눈이 더 크기는 하지만 광대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왼쪽 얼굴형을 더 선호하기는 해요. 자연스럽게 왼쪽이 더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얼굴을 더 많이 개방, 오픈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시켜주냐면 전가르마를 타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섹션 하나만 들어서 넘겨주세요. 옆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볼륨을 주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이해를 했을 거예요. 사선으로 라운드 둥글게 타주고 난 다음에 옆으로 쓱 빗어서 개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갸름한 얼굴형 쪽, 왼쪽 얼굴형은 살짝 보여주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자신이 없는 오른쪽 광대 있잖아요. 이 오른쪽 광대를 살짝 눌러서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볼륨감, 입체감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에는 가르마 하나 바꿨는데 진짜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짜자잔, 집에 있는 고데기로 내가 뿌리 볼륨 잡아서 넘겨주는 것까지 해줘야지 저녁까지 짱짱한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가르마 정수리 볼륨이 예쁘게 살기 때문에 더 입체감 있는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돌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의 스타일링을 참고를 해보시면 아무 사진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가르마를 타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사이드뱅으로 살짝 올라와서 거기서 볼륨감을 주거나 거기서 웨이브를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르마 위치만 살짝 더 바꿔서 오픈을 해줬는데 느낌이 조금 더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완전 꿀팁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이돌분들 막 무대하는 거 보거나 아이돌분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 앞머리가 잘 흔들리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앞머리를 정확하게 고정도 해주고 픽싱도 해주고 볼륨까지 살려주는데요. 그 작업까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전에는 헤어 전문가분들의 스프레이를 영상에서 자주 추천을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찾았어요. 이건 올리브영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픽스볼륨 헤어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를 우선 뿌리 볼륨이 살짝 살렸던 부분에다가 꼭 20cm 정도 띄어서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주면 뿌리 볼륨이 살짝 이쁘게 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앞머리 가려주고 난 다음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스프레이 얼굴에 닿으면 이마에 뾰루지 나기가 쉬워가지고 꼭 손으로 가려주세요. 제가 일반적인 스프레이를 안 쓰고 워터 스프레이를 쓰는 이유가 워터 스프레이가 처음에 뿌리거나 사용 방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좋은 게 딱 픽싱, 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이 상태 그대로 고정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터 스프레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가스 스프레이는 완벽하게 고정 픽싱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돌분들이 더 많이 쓰는 게 워터 스프레이이기도 하고 예, 그 신부님들이나 웨딩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게 딱 고정하는 용도로는 워터 스프레이를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저는 앞머리 조금 시스루뱅처럼 연출을 할 거라서 옆으로 사이드 무겁게 내려줬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고정까지 했고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라도 조금 더 완벽한 고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드라이기 약바람으로 한 10초 정도 세워주면 더 완벽한 픽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만 해줘도 앞머리 아무리 흔들어도 잘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지금까지 꾸라랑 소개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광대가 부각이 돼서 조금 걱정되셨던 분들, 얼굴형이 동그래서 앞머리 쉽게 도전 못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이었으니까요. 이번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웃은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